캘리포니아주에서 한 여성이 덜 익힌 생선을 먹고 비브리오 폐혈증에 감염돼 팔다리를 절단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방당국은 익히지 않은 생선을 먹을 경우 비브리오 폐혈증에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주말 LA 카운티 셰리프국 경관이 순찰차를 운전하던 중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도주한 총격 용의자는 주민의 신고로 사건 발생 36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두 명의 여성 모델이 이틀 간격으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사의 한 남성 승무원이 기내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이 지난달 한인타운에서 무장괴한과 대치극을 벌이는 급박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호권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호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호권과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희 장석훈의 천정산삼 경호권은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호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첫 소식입니다. 사로세에서 한 40대 여성이 시장에서 산 틸라피아 생선을 익히지 않고 먹었다가 팔다리를 절단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생선을 먹은 뒤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결국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오염된 어패류를 덜 익혀 먹을 경우 건강상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로라 바라하스는 산호세의 한 시장에서 구입한 틸라피아 생선을 먹은 뒤 며칠간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바라하스는 급히 병원을 찾았지만 점차 손가락과 발 그리고 아랫입술이 검게 변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생명을 위해 양팔과 다리를 모두 절단해야 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박테리아의 일종인 비브리오 폐혈증에 감염된 겁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에 감염되면은 진행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사망률은 50에서 60% 정도로 매우 높고요. 조기 진단 및 신속한 치료가 꼭 필요한 급성 질환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바다에 사는 세균인 비브리오 블리피쿠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폐혈증입니다. 이 세균에 오염된 생선이나 굴 같은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거나 박테리아가 서식하는 바닷물에 상처난 피부가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간질환 환자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감염될 경우 발열과 오한, 복통과 구토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피부 괴사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 폐혈증에 걸려도 환자들이 심한 경우에서는 이렇게 손발이 썩어 들어가면서 괴사가 생기고 저희가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간질환 환자, 당뇨 환자,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에게서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 해당 환자분은 6월에서 9월 사이에 어패류 생식을 금하시고 해안 지역에서의 낚시, 갯벌에서의 어패류 손질 등을 꼭 피해야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된 생선인 틸라피아는 전 세계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가장 많이 양식되는 어류인데다 광어와 식감과 색감이 매우 비슷해 일부 식당에서는 회덮밥 등에 실제 광어 대신 사용하는 어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틸라피아는 식용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는 만큼 반드시 튀기거나 조리해서 먹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틸라피아는 세계적으로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못 먹는 생선은 아니에요. 단 튀겨 드셔야 돼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특히 틸라피아는 특별히 좀 조심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걸 익혀서 드시라. 날로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틸라피아를 비롯해 날생선 섭취로 인한 박테리아 감염을 꾸준히 경고해왔으며 날생선 조리와 관리에 대한 철저한 예방수칙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해 매년 최대 200여 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감염자 중 5명 중 1명은 사망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지난 주말 LA 카운티 셰리프구 경관을 총격으로 살해한 뒤 도주하던 용의자가 오늘 붙잡혔습니다.
앞서 LA 카운티의 셰리프 국은 지난 16일 오후 6시쯤 팜데일에서 30살 라이언 클린큰 루머 경관이 순찰차 안에서 빨간불 신호를 대기하던 중 매복해 있던 한 남성에게 총격 피습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Right here in front of the station, and he was murdered, ambushed by a coward. Our deputy never even had a chance. It's not just because he took officer's life, but it's just, he was a human, you know? I'm a human myself. Like I said, I'm a family man. I have kids. 이후 당국은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현상금 25만 달러를 내걸고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으며 결국 사건 발생 36시간 만인 오늘 오전 5시쯤 주민의 신고로 유력 용의자를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29살 케빈 칸타네오 살라자르로 체포 당시 투항을 하지 않아 경찰이 화학물질을 살포한 끝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차량과 총기 등을 압수한 뒤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이틀 간격으로 모델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10일 32살의 모델 니콜 코츠가 700블럭 글랜드 에비뉴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틀 후인 지난 12일 200블럭 사우스 피게로아 스트릿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도 31살 멀리사 무니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멀리사 무니는 모델 겸 부동산 중개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살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이 숨진 지점이 불과 3마일 안에 위치했기 때문에 범행 방식의 유사성과 연관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시신은 이송돼 사망 원인 조사에 들어갔으며 부검을 통해 결과가 나오려면 최대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사의 한 남성 승무원이 기내 1등석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체포됐습니다. CBS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보스턴으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비행기에서 1등석 화장실을 사용하려던 14살 소녀가 몰카로 추정되는 물건을 발견했고 이를 설치한 혐의를 받은 남성 승무원이 도착지에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기내에서 화장실을 가려던 피해 소녀는 1등석 화장실을 안내해주는 남성 승무원의 말을 듣고 따라간 후 승무원이 먼저 손을 씻겠다며 기다려달라고 제지했고 이후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소녀는 화장실에서 변기 뚜껑 안쪽에 의자가 부러졌다는 문구가 적힌 빨간색 스티커와 함께 스티커 뒤에 불빛이 켜져 있는 아이폰을 발견했고 이를 부모에게 알렸습니다. 현재 해당 승무원은 격리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메리칸 항공사는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당국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생활용품 제조업체 클로락스가 사이버 공격으로 일부 제품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클로락스는 지난달 정보기술 관련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당해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클로락스는 이번 공격으로 제품 생산에 영향을 받아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일부 제품의 생산을 중단했다고 전했지만 어떤 제품의 생산이 중단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정상적인 운영 시기도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혀 일각에서는 향후 공급 부족으로 일부 클로락스 제품의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라스베가스 MGM 리조트도 비슷한 사이버 공격을 당해 결제 시스템이 한때 마비되는 등 운영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미국의 일부 휴대용 발전기에서 화재 위험성 문제가 확인돼 미 전역에서 6만여 대가 리콜 조치됐습니다. 전력 제품 제조업체인 제네락 파워 시스템스는 발전기의 연료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 전역에서 판매된 6만 4천여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판매된 제네락사의 휴대용 발전기 GP150002와
GP175002 모델입니다. 제네락은 현재까지 27건의 화재 신고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3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리콜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소총을 든 백인 남성이 경찰과 대치극을 벌이다 체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당시의 사건 영상을 공개하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경찰국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한 괴한이 경찰을 피해 윌셔 길을 따라 도주하다 7가와 벌먼 에비뉴의 한 건물 계단 뒤에서 경찰과 대치극을 벌였고 무장 괴한이 투항을 하지 않아 로봇 경찰견을 투입해 체포하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사건 조사 결과 용의자는 35살 테일러 딘 샌더스로 수거된 총은 실제 총기가 아닌 에어소프트 라이플과 권총 모형의 라이터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로부터 총격을 당한 용의자를 제외하고 경찰이나 일반인 중에는 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0대 미국인이 실탄을 소지한 채 인천공항을 빠져나가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미국 국적의 70대 남성이 수화물에 권총용 9mm 실탄 한 발을 소지하다 적발돼 총포,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보안업계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실탄을 취급하고 있지만 가방에 남아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은 일단 출국한 상태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천공항에서 실탄류를 기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 5년 동안 86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공통 현안에 대해 각국 정상들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제적인 지원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고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공통 현안을 논의하는 제78차 유엔 총회가 현지 시간 19일부터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시작됩니다. 코로나 이후 거의 3년 만에 193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이번 총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위기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국가 수장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만 참석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대신할 예정이었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같은 시기 러시아를 방문하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도 다른 일정 때문에 불참합니다. 러시아의 경우 전범 체포 우려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대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중러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볼리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직접 뉴욕 유엔 본부를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날인 19일 연설에 나서는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을 향해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날 안보리 정상급 공개회의에선 젤렌스키 대통령이 라브로프 러시아 장관과 대면한다면 이례적으로 전쟁 중인 국가의 정상과 외교수장이 공개적으로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 관련해 어떤 발언이 나올지도 관심사인데 특히 최근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 강화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Any deal would be a violation of UNSC. resolutions, and we will certainly continue to talk with our partners here at the UN about how we might work together
to hold both sides accountable. 북한은 이번에도 유엔 총회 일반 토의에 정부 인사를 파견하지 않고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가 유엔 총회 마지막 날 연설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한국에 묶여있던 이란 자금 해제를 조건으로 미국과 이란이 수감자를 맞교환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수감자 5명의 맞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움을 준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한국에 묶여있던 이란 자금이 송금되면서 오늘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에서 풀려난 미국인 5명이 비행기를 타고 테헤란을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Our fellow citizens are free after enduring something that I think it would be difficult for any of us to imagine, that their families will soon have them back. 비슷한 시각 미국에서 석방된 이란인 2명도 카타르 도하에 도착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앞서 카타르의 중재 아래 수감자를 교환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한국 내 이란의 동결 자금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란의 핵개발 의혹으로 미국이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이란 중앙은행 계좌에는 2019년부터 60억 달러, 약 8조 원의 돈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 자금이 스위스를 거쳐 카타르로 송금됐고 최종적으로 수감자 교환이 실행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미국인 석방을 도운 카타르와 스위스, 한국 정부 등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He gave me a call as soon as he came off the plane and he said I'm finally free. And it was an emotional moment I think for both of us.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 재개 등 관계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오히려 수감자들이 석방된 직후 이란의 행동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이란 정부의 불법 구금과 관련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 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에 도착해 4박 6일간의 외교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경고 메시지를 내고 30개국이 넘는 정상들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김민찬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군 1호기에서 함께 내려옵니다. 주 유엔 대사와 주 뉴욕 총영사의 환영을 받은 윤 대통령은 곧장 릴레이 정상회담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스리랑카와 산마리노 등 9개국 정상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2030 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뉴욕에 머무는 동안 30개가 넘는 정상회담으로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21일 새벽에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도 나섭니다. 2년 연속 유엔 무대에 올라서는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설명합니다. 또 내년부터 2년 동안 맡게 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활동 계획도 설명합니다. 특히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포함해 유엔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 연대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기 전 외신 인터뷰에서 북러 군사적 교류를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도 북러 협력에 대해 동맹국들과 함께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미 정상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어제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 대표는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7달 만에 다시 청구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원한 병원 앞에는 어제 저녁 늦게까지 지지자와 유튜버가 모여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로 20일째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갑니다. 앞서 이 대표는 단식에 나선 지 19일째인 어제 오전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아침부터 탈수 증상을 보이며 의식이 혼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근처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이 대표는 서울 중랑구의 녹색병원으로 옮겨져 회복 중입니다. 당장 위급한 상황은 넘긴 걸로 전해졌지만 이 대표는 병상에서도 단식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국회에서 병원으로 실려간 뒤 어제 오전 9시 2분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에 알렸습니다. 지난 2월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에 막혀 불발된 지 7달 만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줘 성남시에 20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청탁을 받고 부지 용도를 올려주고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는 등 수익성을 키워준 구조가 대장동 의혹과 비슷합니다. 쌍방울에게 대북사업 독점권 보장 대가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신 내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는 기업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직접 돈을 받지 않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의혹과 닮은 꼴입니다. 검찰은 2019년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 등도 적용했고 특히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개발 과정에서 1원 한 푼 챙긴 적 없다. 검찰이 어떤 증거도 제시 못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에 맞서 싸우자며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는 격앙됐습니다.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민주당을 낭떠러져 밀어넣고 그리고 정권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국회로 넘어올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 부당한 영장 청구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무도한 정치 영장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부결로 싸워나가겠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국회에 접수되고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는 것이 유력합니다. 이후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당 내부에서는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부결 주장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당한이란 단서를 달아 여지를 두긴 했지만 부결시킬 경우 당 혁신이 제안 1호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배치됩니다. 또다시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방탄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직후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원칙에 따른 영장 청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본인이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던 사실을 잊지 말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든지 차라리 해체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에게 대법원이 유죄와 함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최강욱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공범이란 겁니다. 쟁점은 문제의 인턴 확인서가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019년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씨는 자산 관리자에게 PC 하드디스크를 넘겼는데 검찰이 원래 주인인 부부의 참여 없이 자산 관리자에게
바로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아 증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는 결론을 못 내렸고 대법관 전원이 모이는 전원합의체가 열렸는데 이변은 없었습니다.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은 최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수인 9명의 대법관이 하드디스크를 넘기면서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준 거라며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피의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좀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뭐 헛된 기대가 된 것 같습니다. 금고 이상인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최 전 의원은 바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허위 인턴 확인서는 증거로서 효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최상욱 의원직 권리인 대법원 선고했잖아요. 입장 한 번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세대학교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입학 취소 논의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미국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서 미국 국세청 직원 2명은 의회 청문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헌터의 탈세 혐의 조사와 관련해 법무부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헌터 측은 국세청 직원들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금 정보 등을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납세 정보가 엄격히 보호를 받는 만큼 대통령 아들이라도 납세 정보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헌터의 변호인은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 자폭 드론 5대와 정찰 드론 1대, 방한복 등을 선물 받은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주 북한 러시아 대사가 김 위원장에게 모자를 선물하기 위해 고심한 일화를 러시아 매체에 털어놨습니다. 모자 선물을 위해 러시아 정부가 주북 러시아 대사관의 김 위원장의 머리 둘레를 알아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 측에 김 위원장의 머리 둘레를 직접 물어볼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난감했다고 하고요. 고민 끝에 그는 자신과 김 위원장이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을 보고 머리 둘레를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모자는 김 위원장에게 잘 맞았다고 하네요. 강한 폭발과 함께 건물이 한 채씩 바닥으로 주저앉습니다. 일대엔 엄청난 양의 먼지구름이 피어오르죠. 지난 2월 대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에서 지진 당시 파손된 건물 철거에 나선 건데요. 폭발물 1,600kg을 사용해 아파트 9개 동을 폭파하는 방식으로 해체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오후 8시쯤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한 소년원에서 수감자들이 난동을 부렸고요. 이 과정에서 수감자 중 일부가 여성 직원의 열쇠를 빼앗은 뒤 소년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달아난 9명은 나이가 15살에서 18살로 강도와 차량 절도, 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해왔는데요. 경찰은 사건 발생 즉시 수색에 나섰고 소년원 인근에서 9명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한 여성이 살아있는 랍스터를 조심스레 살피더니 바다에 풀어주고요. 곁에선 남성이 이 장면을 고스란히 영상으로 담습니다. 스위스에 사는 이 여성은 관광을 위해 남편과 함께 이탈리아 서부 사르데니아 섬을 찾았다는데요. 한 레스토랑의 대형 수족관에 있던 랍스터를 보고 방생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랍스터를 구입한 뒤 바로 풀어줬다는데요. 살아 움직이는 랍스터가 고객이 주문 즉시 요리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현지 언론에도 보도되는 등 화제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집중해주고 우리 복스웨겐 아우디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스웨겐 아우디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젊은 분들은 복스웨겐에서 되게 영하고 스타일리시 모델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 아우디는 이제 조금 더 럭셔리에 사는 스타일리스틱리 하는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복스웨겐 아우디는 차 회사가 많다 보니까 되게 오래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되게 돈이 많은 편이고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도 물론 되게 좋고
차의 컴포넌트가 되게 많고 일렉트리컬 시스템의 컴플렉시티가 많이 가졌습니다. 바로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옛날에 10년 전만 봐도 7년 전만 봐도 우리가 차를 탈 때는 삐삐 소리를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차에 카메라 자체도 없었어요. 그냥 차 타고 운전하고 만약에 뒤에 사람이 있나 내가 머리를 봐야 되고 해야 되는 시대였는데 지금 와서는 너무 편리하게 차 앞에 스크린만 보면은 카메라 다 나와요. 타이어에 있는 카메라까지 어떤 차들은 aerial view 그 하늘에서 satellite를 통해서 차 situation까지 앞에 뒤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한 컴포넌트가 rear view camera입니다. rear view camera는 우리가 머리를 안 돌리고 이제는 몇 년 동안에 앞에서 rear view camera를 보는 상태예요. 그런데 복석인 아우디에 이 rear view camera 문제가 심각하게 리커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사람이 가까이 온다, 다른 차가 가까이 온다, 아니면 내가 파킹할 때 뭐가 옆에 있다, 실린더가 옆에 있다, 그건 삐삐삐 해야 되고 옛날에는 삐삐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조심했지만 이제는 삐삐삐 기다려요. 삐삐 없으면 그냥 막 가요. 그렇게 됐는데 법이 그거를 소비자한테 잘못이 아니고 안 내면은 차 회사가 소비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오래됐잖아요. 한 5년이 넘게 카메라도 있고 삐삐도 있으니까 삐삐가 없는 거, 삐삐가 잘못된 거, 카메라가 잘못된 거를 매니팩처가 해결을 해달라, 보상을 줘야 된다 하는 상태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책임, 내가 운전하는 사람에서 입장에서 이 책임을 많이 차 회사로 넘겨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복스웨겐 아우디 아니면 다른 차 회사 차를 샀는데 아, 나는 삐삐 때도 되고 안 될 때도 있어. 근데 괜찮아. 차는 뭐 잘 굴러가니까. 아니면 카메라는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도 있는데 괜찮아. 내가 그냥 목을 돌리면 되니까 하지 마시고요.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내가 매달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문제가 있으면은 딜러십에 가서 수리를 하시고 수리 기록을 만드시면은 이거 대해서 있는 보상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캘리포니아의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달아나는 말 그대로 먹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한 자영업자가 고기를 먹고 그대로 나가버린 남성을 잡아달라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상 수배한다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강릉에서 식당을 한다는 글쓴이는 참 나쁜 사람이 들어와 30분 만에 10인분을 먹고 도망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먹튀 당한 돈 5만 4천 원을 현상금으로 걸겠다, 잡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또 먹튀한 남성에 대해 직원이 서빙 중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 휴가 나온 군인 같았다면서 1인분에 3천 원대인 돼지고기 10인분과 식사, 음료 등 5만 4천 원어치를 빠르게 먹고 사라졌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요식업을 해보니 물가 파동이 무섭고 이런 먹튀 손님은 더 무섭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누리꾼들은 요즘 자영업자들 저런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겠다면서 꼭 잡길 바란다고 응원을 보냈습니다. 카페에서 당했다는 황당한 사연도 화제가 됐는데요. 자신의 카페 사장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한 손님에게 막말을 들었다며 속상함을 토로했습니다. 음료 한 잔을 마시고 한 시간쯤 있다 가게를 나간 손님이 몇 시간 지나 다시 와서는 너무나 당연한 듯 이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았다는데요. 글쓴이가 다가가 혹시 누구 기다리시냐고 묻자 손님은 그래요, 왜 아까 나 왔었잖아 라며 퉁명스럽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화가 난 글쓴이가 여기 영업장이다 라고 받아치니 손님은 막말을 하면서 가게를 나갔다는데요. 누리꾼들은 요즘 무례한 손님이 너무 많다며 글쓴이를 위로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민폐 손님 사연이 요즘 많은데요. 이번엔 그 반대의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사 식당에서 빵 터졌다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뒤늦게 화제된 글입니다. 지난 5월 글쓴이가 경기도 평택의 한 기사 식당을 방문했다는데요.
1인당 4,500원으로 저렴한 데다 뷔페식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50, 60대로 보이는 한 택시기사님이 들어왔고요. 음식을 네 접시나 퍼오더니 순식간에 남김없이 드셨다는데요. 4,500원 내고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계산대에 음식값을 두 배가 넘는 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돈은 됐습니다. 내가 먹은 양이 얼만데 하고선 나가버렸다는데요. 그런데 기사님이 몇 초 뒤 다시 들어와서는 커피 마시게 100원만 달라고 말해 식당 안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많이 먹은 만큼 많은 돈을 내고 간 손님의 훈훈한 사연에 누리꾼들은 양심도 있고 낭만도 있으시다며 유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중국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우통을 벗고 앞치마를 걸친 근육질 몸매의 남성들이 여성에게 네일아트를 해주고 있는데요. 앞치마도 입지 않은 채 근육을 뽐내며 손톱을 정리하고 있는 남성도 있습니다. 이 남성들이 일하는 네일숍은 중국 윈난성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내용이 SNS를 통해 알려지고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가 되면서 당국은 품귀문란에 해당한다며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네일숍 주인은 판촉 행사의 일환이었을 뿐 동영상에서 네일아트를 받고 있는 여성들도 직원이라고 말했다는데요. 하지만 현지 누리꾼들은 근육질 남성의 노출을 이용한 부적절한 마케팅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배달원이 집 앞에 음식을 배달하고선 그 위로 침을 뱉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결국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고 합니다. 지난 9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한 가정집 앞에 주문한 음식이 배달됐습니다. 주문자는 이 초인종 카메라를 통해 배달이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데요. 배달원은 포장된 음식을 문 앞에 놓고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배달 증명용 사진을 찍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진을 다 찍고 나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더니 갑자기 음식 봉투를 향해 세 번씩이나 침을 뱉습니다. 주문자는 너무 역겨웠다면서 받은 팁의 액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해 보복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음식값으로 약 $30를 지불하고 팁 $3를 냈다고 합니다. 결국 배달원은 음식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하네요.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튀르키예식 아이스크림. 튀르키예에서 한 점원이 아이스크림을 아이 앞으로 내밀었다 다시 당기기를 반복합니다.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잡아보려 했지만 계속 안 잡히자 순식간에 폭발했는데요. 가판대를 발로 뻥뻥 차고 손으로 치기까지 하죠. 이 분을 못 이기는지 다시 돌아가서 가판대에 화풀이 합니다. 두세 살밖에 안 돼 보이는 아이인데 성깔이 대단한 것 같죠. 누리꾼들은 아이 모습은 귀엽지만 버릇 나빠질 수 있겠다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8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